돈이 있는 사람도 나갈 수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니까 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뭐를 그려놓으면 그 자체가 검열도 되고 이제 남지 않습니까? 백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쓰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조짐이 시작된 거는 분명하죠. 공산당! 야당! 공산당! 야당! 시진핑! 야당! 시진핑! 야당! 解放新疆! 解放新疆! 解放中国!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생업에 지금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고 돈이 있는 사람도 나갈 수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니까 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거죠. 약간도 지금 다 완전히 봉쇄를 해놓고 있으니까 완전히 뭐 실질적으로 감옥살이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다 엄격하게 통제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 정부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억압이 이제 한계치에 이른 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꼭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메이저리그를 봐도 마찬가지고 영국 EPL을 봐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강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돼 있죠.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에다가 왜 X 펴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뭐를 그려놓으면 그 자체가 검열도 되고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건 시위의 개념이 종이로 표현이 된 거죠. 백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쓰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해를 중국 당국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요? 뭐. 옛날에는 이제 부패 관료라든가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직접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다든가 공산당에 대한 직접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양상이 조금 달라진 거죠. 단순한 어떤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양상이죠. 베이징이 조금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베이징의 강력한 통제가 갔을 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심각한 거죠. 그거는.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거나 대학생들이 연대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천안문 사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베이징시의 연합학생회 이런 데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움직였던 거고 지식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학교에 3년씩 갇혀 있었고 거기에다가 취업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고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다 보면 자유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독재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공산당 정권의 도전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인민들에게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당국의 오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강경 진압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